라면 먹을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마셔볼 건 815 콜라인데요. 국산 콜라 제품이죠. 대형마트 갔더니 480원인가 저렴하게 8만에 한번 구입해봤는데요. 웅진에서 나왔고 그 혜택 콜라도 있고 뭐 815 콜라도 있고 국내도 콜라도 있긴 한데 맛이 아무래도 콜라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250ml에 112kcal 필더 프리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정제수, 백설탕, 이산화탄소, 카라멜 색소, 정제수, 코카콜라, 천연 콜라 향 등등등등 다양하게 들어 있는데 뭐 콜라의 그 성분을 뭐 그대로 알기는 어려워 가지고 뭐 비슷하게 만들긴 하지만 똑같이 만들기 쉽진 않겠죠. 근데 웅진 식품에서 일화에서 제조하는 거구나. 일화에서 제조하고 웅진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영양 성분은 당류가 28g으로 꽤 높은 편이고요. 다른 거는 뭐 전혀 안, 나트륨만 뭐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마셔볼까요? 815 콜라 오래간만에 보는데. 자, 뜯었어. 자, 나와주세요. 으쌰. 소리 좋다. 자, 뭐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설탕이 28g이라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각설탕으로 찍어 각설탕 한 5g 치면은 한 6개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인 권장량 넘어가는 정도죠. 자, 마셔봅시다. 맛은 뭐라 그럴까요? 콜라 향, 콜라 맛이죠 뭐. 콜라 맛인데 지금 입에서 느껴지는 뭐 개인적인 거 뭐 그런 거는 그 혀 앞에서만 약간 좀 콜라 향이 나는데 콜라 같은 경우 저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좀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 넘김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이거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냥 혀에서만 조금 콜라 맛이 난다 그 정도? 인 것 같아서 좀 그런 면에서는 맛있고요. 예, 뭐 그냥 아무래도 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에 비할 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국산 콜라도 있다 정도로 드셔보시는 정도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그러고 보니까 광복절이 며칠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해서 이렇게 나왔나 보네. 자, 그런 제품이니까 8.15 광복절을 이미 생각하시면서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